자, 1번 다음 중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방송의 다채널 맞죠? 압축 기술 때문에 다채널 방송할 수 있어요. 2번 방송의 고품질 예,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니까 고품질입니다. 3번 복조 과정이 잡음에 약하다 아니죠? 에라 정정 기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잡음에 강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답 3번. 4번. 방송의 스크램블화로 수신 제한 가능하다. 맞죠? 이걸 갖다가 수신 제한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번. 통신 시스템의 출력에 있어서 기본파 출력이 10볼트, 2구 주파 진폭이 4볼트, 3구 주파 진폭이 3볼트일 때 전체 웨이룬 자, 웨이를 우리가 디스토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기본파의 이게 기본파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이제 고조파. 있는 고조파가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매율이 나와요. 3번. 다음 중 방송국의 안테나 공급 전력이 2kW에서 25, 2kW에서 50kW로 증가되고 일정할 경우 전개 강도는 자, 여기는 뭐지? D, K루트, P. 뭐 이런 식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K가 뭐 7이다. 그러면 이제 다이폴 안테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E는 이런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E에서 50으로 25배가 갔으면 여기는 5배가 되겠다. 정답은 1번이다. 4번. 다음 보기 중에서 연주소에서 송신소 신호를 전송하는 TV 방송 시스템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뭐죠? 스튜디오에서 트랜스미터까지 링크다. 여의도에서 관악산까지의 링크다. 이걸 STL이라 그러지? 정답 3번. 5번. 무선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스프리어스 발사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스프리어스 불효 복사파라고 번역하는 거죠? 불효 복사파. 스프리어스는 불효 복사파다. 1번 전력 증폭단의 파이형 회로 사용해서 고주파 제거한다. 그렇지? 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력 증폭에 여기를 뭐 파이형 이게 일종의 뭐죠? LPF란 말이야. 응? 이런 거 쓰면은 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어? 맞아요. 급전선에 트랩 설치한다. 뭐, 요렇게. 이렇게 해서 고주파를 뺄 수가 있다면 좋겠다. 3번. 전력 증폭단을 여기를 뭐로? 여기를 B급, 푸시풀로 하면 무슨 차 고주파? 우수차? 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어요? 4번, 동제회로 Q를 낮게 한다. 동제회로의 Q를 낮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이제 동제회로라 그러면 이 Q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Q는 커야 되겠지. 낮게 하면은 스프리어스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렇지? 맞아요. 6번. 다음 중 FM 방송용 수신기 구성으로 틀린 것은 FM 방송용 송신기 구성. 자, 1번 국보 발진기. 1번은 맞나요? 일단 이 부분은 있잖아, 그지? 2번 주파소나기, 3번 요거에 이제 진폭 제한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건파기, 여기는 이제 주파수. 담배기.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겠어? 여기는 스케일치가 있지. 여기는 뭐가 있겠어? 여기는 디엠파시스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여기 치익 하는 걸 내가 끊어주는 거지. 응? 응. 자, 복호하기는 없지? 정답은 4번이다.